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생산자 물가지수 오름세가 13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. 11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112.99로 전월 대비 0.5%, 전년 동기 대비는 9.6% 올라 상승폭이 2018년 10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. 전월 대비 품목별 물가지수 등락률을 보면 전력, 가스, 수도, 폐기물 부분이 원자재 가격 반영으로 1.8% 상승해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. 수입품까지 포함해서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 물가지수도 원재료를 중심으로 전월 대비 1.2% 상승했습니다. 원재료, 중간재, 최종재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.